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석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약간 투블럭 느낌의 스타일에서 형태가 엣지 있는 스타일, 쇼커트 한번 해볼 텐데요. 네이프라인에서는 형태감을 약간 싱글링으로 이렇게 올려쳤어요. 싱글링으로 올려쳤고, 미들라인 같은 경우에는 엘베이스 느낌의 버티컬 느낌으로 형태 라운드적인 느낌을 줬고요. 오버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형태감을 그대로 버티컬 느낌에서 라운드적인 느낌. 여기서 중요한 거 디스커넥션.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있죠? 지금 이 부위. 이 부위를 다 뒷라인부터 연결해서 되게 짧은 듯한 느낌으로 커트를 연결을 했고요. 윗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렉션한 느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자 머리인데 투블럭 느낌의 스타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이프라인은 싱글링 느낌으로 형태를 잡을 거고요. 귀 옆라인은 투블럭 느낌의 스타일을 해서 레이어, 엘베이스 느낌으로 형태를 전체적으로 잡을 거고, 뒷라인 레이프는 싱글링으로 쫙 올리는 느낌. 엣지 있는 쇼커트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귀임의 포인트는 앞머리를 살리는 커트예요. 사모님이 많이 하시는 이런 8:2 정도 가르마 스타일을 한번 잡아서 오늘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섹션은 이런 식으로 앞에 느낌 이렇게 가르마 보이시죠? 이렇게 싱글링한 느낌으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싱글링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밑라인을 이렇게 가위를 대시고 한 이 정도 느낌 볼륨선을 생각하시고 각도 개념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느낌으로 가위가 들어가야 좀 더 안전하고 예쁜지 생각하시고 볼륨선 잡아주세요. 저는 볼륨은 이 정도. 싱글링 하실 때는 저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싱글링을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고객님들 머리 할 때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싱글링 합니다. 각도, 이 각도로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옆라인도 동일하게 자를게요. 이쪽도 동일하게 잘라볼게요. 이 정도 형태감을 내셨다고 하면 이제는 길이감을 어느 정도 맞추시기만 하시고요. 느낌 너무 길어진 데가 없을 정도만 형태 라운드성으로 자르세요. 저는 라운드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셨다고 하면 테일은 말린 다음에 삐져나온 부위나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더 커트할 거고요. 윗라인 이제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엘베이스적인 느낌으로 형태를 라운드성을 주시면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판넬 90도 각도에서 라인을 자르셨다고 하면 라인을 90도 느낌에서 라인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라인감을 모두 다요. 가이드 따라가시면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대로 저는 사이드까지 따라가면서 잘라보겠습니다. 사이드 느낌에서도 90도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를게요. 동일하게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윗라인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대보시면 지금 보시게 되면 속라인이 되게 짧죠. 이 느낌의 가이드를 맞추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한 1-2cm 정도 더 길게 라인을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약간 디스커넥션을 위쪽에 줄게요. 라인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라운드성으로 하시면서 커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층 레이어를 약간 디스커넥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지금 한 2cm 조금 넘게 디스커넥션을 좀 줬죠. 이런 느낌으로 자르시게 되면 중간에 무게감이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조금 더 들거든요. 가볍게 자르고 싶을 때는 이런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다시 윗라인 레이어, 지금 이 라인 끝에만 살짝 정리해주세요. 자, 체킹. 잘 잘라졌는지 못 잘라졌는지 이제 나온 부위만 이렇게 자릅니다. 이제 사이드 라인으로 왔는데요. 사이드 머리에서는 좀 전에 여기까지 다 연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짧게 자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신 사선 느낌의 섹션으로 이 부위는 커트를 하지 않고 이 속라인, 미들라인에서만 층을 다시 내겠습니다. 층의 느낌은 레이어드 한 느낌으로 길어지는 부위만, 이 손의 판넬은 90도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90도보다 조금 더 한 120도가량 저는 올릴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요. 속라인의 무게감을 빼겠습니다. 이 가이드로 그대로 직진하면서 자를게요. 레이어 느낌. 근데 이렇게 하이레이어를 좀 주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테크닉을 이런 식으로 자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디자인을 머리를 가벼운 느낌으로 좀 자르면서 레이어드가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쇼커트한 느낌으로 자르고 있어요. 가이드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층을 다 냈다고 하면 체킹 한번 해주세요. 체킹. 체크 한번 해주시고 속라인에 지금 이렇게 귀 라인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보통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가발은 일정하지만 손님 머리는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뜨는지에 따라서 층을 줄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구렛나루 여성분들도 많이 뜨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귀가 좀 많이 보일 수 있게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앞쪽도 층 한번 더 연결해 볼까요? 레이어드 앞쪽으로 전체 밀어서 전체적으로 밀어서 커팅을 했고요. 깨끗한 느낌으로 저는 여기까지 잘랐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이제 다 자르셨다고 하면 앞쪽 느낌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투블럭한 느낌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좀 전에 탑 부분 자르셨죠? 그 부위의 가이드를 맞춰서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디렉션을 해서 자를 건데 너무 한쪽으로 디렉션을 하다 보면 앞머리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뒤쪽으로 가서 자르지 마시고 살짝 옆 라인에서 자른다는 느낌으로 커트해 주세요. 길이감 자르겠습니다. 섹션은 사선으로. 느낌 모두 다 약간은 각도는 너무 다운하지 않고 살짝 올리는 느낌으로 커트했습니다. 사이드 부분도 동일하게 가이드 체크하시고 벌써 투블럭 느낌이 나왔죠? 뒤쪽 라인에 모두 디렉션 하셔서 가이드 맞는 부분 있죠? 좀 전에 뒷라인의 가이드 부분 보시고 그 부위에서 연결을 하시면서 모두 다 디렉션에서 커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디렉션을 해주게 되면 층은 전체적으로 뒷라인 쪽에 있겠지만 앞쪽 가면 갈수록 좀 더 길이감이 킵되시겠죠? 이제 살짝 뒷라인 옆쪽으로 오셔서 이제 이 가이드 맞춰서 동일하게 삐져나온 부위만 정리해주세요. 층을 살짝 내는 거죠. 여기까지 모두 커트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저는 말려서 드라이를 한 다음에 디테일 커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 라인의 커트를 다 마쳤는데요. 이제 라인을 좀 브렛나루나 이런데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브렛나루 느낌 여성분들 이제 이 라인에 브렛나루라고 하잖아요. 브렛나루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따라서 얼굴형이 정말 많이 틀려지거든요. 느낌 자체는 어떤 분은 브렛나루 1cm에 따라서 얼굴이 통통해 보이고 얼굴이 말라 보이고 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브렛나루 자르실 때는 조금 더 주의하시면서 거울을 유심히 보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라인 한번 잘라볼게요. 느낌 보시면서 어차피 투블럭 느낌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시기 때문에 이 부위는 윗라인은 자르지 않고 옆라인만 예쁘게 자를게요. 연결 어느 정도까지는 커트선도 연결해 주세요. 보시면서 뒷라인 같은 경우에도 싱글링으로 마저 좀 더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뒷머리 부분도 싱글링해서 연결을 할게요. 연결을 잘해야죠. 뭐든지 커트는 꼼꼼하게 연결할게요. 연결해볼게요. 싱글링으로 삐져나온 부분만 칠게요. 브렛나루 부분이 이제 얼추 느낌이 엣지가 조금씩 나오네요. 뒷머리도 싱글링 예쁘게 맞은편도 동일하게 자를게요. 사이드 머리 어느 정도 연결할게요. 다 같이
요즘 머리들 보면 형태감이 남자 머리와 여자 머리의 차이점 요런 게 많이 없어졌죠. 예전만 해도 쇼커트 하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쇼커트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정말 많은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남성의 머리 헤어라고 해서 딱 짧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성의 머리라고 해서 무조건 길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느낌 딱 보고 예쁜지 안 예쁜지. 앞머리 느낌은 조금 더 너무 길어진 부위만 조금 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뒤로 넘길 스타일이다. 이 느낌 좀 전에 디렉션을 해서 좀 길어졌죠. 이 부위만 끝에만 살짝 정리하는 걸로. 질감 처리 속라인 좀 무거워서 좀만 더 할게요.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 한번 발라볼게요. 뭐 이런 스타일은 약간 왁스 발라도 느낌 있고 에센스 같은 거 살짝 발라서 쉬어도 되는데 보통 왁스를 추천해 드리죠. 이런 머리 스타일에는 머리 붙이요.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약간 여성분들의 투블럭 느낌의 스타일에서 형태 윗라인만 조금 길이감을 남겨서 앞머리를 살리는 스타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뒷라인은 싱글링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한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웨이브 살짝 넣고요. 이쪽은 살짝 깨끗한 느낌으로 이렇게 붙이는 느낌의 스타일 한번 연출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